아, 팔과 문법 네, 하고 이거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과 네. 와우. 아씨, 안 들어가네. 아이고. 아주 프레스. 프린트물도. 이게 바로 준비서죠, 준비서. 너뭐 했어? 아, 내 취미 같은 거올것 같아. 뭐래? 또 이렇게 미룬단 말이야? 뭐? 맞아. 새로운 생활하고. 이거 뭐야? 필기 하나도 안 돼. 됐어. 다 틀릴 것 같아. 그치. 했고 아래에서 구발해. 응? 팔과 구발. 네. 뚜벅이? 네. 외웠어. 영영풀이를 까먹는 거지. 영영풀이는 기본이지. 원래 가축거든. 나 진짜. 잠깐만. 에휴. 똑같이 없다. 또 모르냐. 잠시만, 똑같이 없던 것 같은데. 구가 다른 거 좋아하네? 그거 다른 쌤 팔구가 다른 쌤이에요. 오케이, 그럼 구가 단어도 시작해야 되겠네. 여기에 당기는 게 없다. 밑으로 당기는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고리. 잘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매우 중요한 문법입니다.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도 여러분들 괴롭힐 수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라든지, 직설법으로 바뀌게 됐을 때 시제는 현재 시제가 된다는 거. 가정법 과거에서 동사들의 형태는 과거들이고, 또 조동사 같은 경우에 종속절에는 이 부분을 보고, if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고, 만약 뭐뭐 한다라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속절이라 한다 했습니다. 종속절의 특징은 보통 if나 unless 같은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이란 뜻을 가진 단어인 if not의 뜻을 가진 unless 등으로 시작할 수 있고, 특징은 동사들의 과거 형태가 종속절에 들어간다는 거, 종속절 부분의 과거. 특히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was가 아닌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 그 다음에 주절 부분입니다, 이 부분.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can이나 could, 뭐, 아니, can이란다. would나 could, 뭐, should,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might,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점. 그리고 해석은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점점점점이었습니다. 여기도 해석은 만약 뭐, 늦춰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충돌할 텐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절이 먼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절이 먼저 나와서 you would experience zero gravity. 주절이, 주절에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고, 그 다음에
종속절에 만약 뭐뭐 한다라면 부분에는 제가 비동사 같은 경우에 뭐 were 쓴다, 뭐 동사의 과거형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는 것도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시제가 현재 시제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원래 없었다면 not이 없었다면 not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 not이 없었으니까 not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 꼭 이걸 무슨 수학 공식처럼 뭐 not이 있으면 not을 넣지 말고 뭐 not이 없었으면 not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굳이 없다 했습니다. 뜻을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8과의 주요 문법은 the 플러스 비교급 the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물체가 더 많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말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표현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표현 방법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얘를 어떻게 표현해도 되느냐. 만약 물체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이 말이죠. 올라간다면, 그것은 이란 말은 지금 우리말에는 해석에 빼놨죠. 그것은 뭐 하게 된다? 더 많은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이 말이죠.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다 쓰겠습니다. 자, 만약 물체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더 많은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자, 만약 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몇 가지 문법들을 배웠기 때문에 문법을 통해서 이거를 작문할 때 어떤 문법적인 규칙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건데요. 만약 물체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더 많은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이 내용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또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물체가, 어떤 물체는 절대로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죠. 헤이, 만약 물체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더 많은 위치 에너지를 가질 텐데 점점점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없다고? 헐. 너 때문에 맥 끊겼어. 맥 같아. 뭐가 아니야, 아니긴 맞는데. 좀 두드려 패야 되겠는데? 와서 만약 물체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더 많은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미 배웠죠? 뭐라고 배웠죠? 추측이다. 예, 이걸 보고 무슨 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문이라고 배웠다. 다 까먹었죠. 그렇죠. 이걸 보고는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이라는 걸 1에서 배웠어. 만약 이러면 가정법 과거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뭘 배운 적이 있냐면 조건문이라는 걸 중2 때 이미 배웠어. 조건문. 맞습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조건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물체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더 많은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 라는 표현을 조건문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해보면 물체가 영어로 뭡니까? Object죠. 뭐 올라가다. rise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goes up 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이는 higher죠. 그냥 더 higher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if an object 뭐 goes 할게요. 뭐 rises 했지만 뭐 goes up higher 그것은 갖게 된다. it has 무엇을 갖게 됩니까? It has more potential energy.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장을 굳이 더 플러스 비교급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수학 2학년 때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뭐뭐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배웠던 가정법하고 비교해보면 여기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여기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조동사 같은 게 들어가지 뭐 여기 들어가도 됩니다. 뭐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would가 아니고 will hav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I라고 해놨네. It will have more potential energy 하든지 it has more potential energ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고 뭐다? 조건문이다 하면서 얘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더 이상 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if가 if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비교급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뒷문장의 비교급은 어디 있습니까? More potential energy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녀석들이 어디로 간다? 각각의 토막에서 앞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그냥 앞으로 가게 되면 이게 더 플러스 비교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더, 원래 더는, 더에 대해서 잠깐 돌이켜 생각하면 더는 원래 어떨 때 쓰느냐? 더는 비교급하고 붙습니까? 최상급하고 붙습니까? The better book이야? The best book이야? 그렇죠. 원래 더는 뭐랑 붙는 게 정상이다. 원래 더 뒤에는 최상급. 이외에도 더를 쓰는 원인은 많지만 형용사나 부사의 급에 대해서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더 뒤에는 원래 뭐가 오는 게 정상이다. 최상급 오는 게 원래 정상이야. 원래는 비교급 앞에는 더를 안 씁니다. 그런데 뭘 만들기 위해서 더 뭐뭐 한다면 더 뭐뭐 한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로 시작한다? 더를 붙이고 더 higher an object goes up.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나와서 the more potential energy it has 라는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if an object goes higher 였습니다. 이 문장은 if an object goes higher 그 다음에 it has the more potential energy 였습니다. 근데 원래 어순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오고 다시 그 뒤에 뭐가 온다? 주어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오고 그 다음 뭐 온다? 주어동사가 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주어동사는 중요한 뜻이 아니라면 뭐 하기도 한다? 생략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 If an object goes higher It has the more potential energy 였습니다. 이와 같이 더 플러스 비교급이 뭘 이룰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더 많이 모일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장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만약 우리가 더 많이 모인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더 많이 모인다면 If we 모이다가 뭐죠? Get together 할까요? If we get together 그렇죠. 더 많이 more. If we get together more. 그러면 우리는 더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We will be happier. 뭐야 이렇게 표현하겠죠. If we get together more. We will be happier. 우리가 만약 더 많이 모이게 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얘를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날아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more 앞으로 가는데 더 more가 되는 거죠. The more we get together. 그 다음에 더 happier. 그렇죠. The happier we will be.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the more we get together, the happier we'll be.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더 happier도 마찬가지 비교 나가고, 그 뒤에는 뭐가 온다?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된다. 주어 동사가 중요하지 않은 뜻이라면 생략하기도 한다. The more, the happier, the higher, the more potential energ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연관있는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얘기할 때 더 뭐뭐 할수록 괄호 해놨죠. 여기 주어동사에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쉼표 콤마 넣고 더 플러스 비교급 마찬가지 중요하지 않다면 생략할 수 있는 누가 뭐뭐 한다 라고 표현하며 더 할수록 뭐뭐 한다. 오케이.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우리가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원한다 하면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진다면 if we have more money죠. If we have more money. 쉼표 우리는 원한다. We want 더 많은 돈. 이렇게 되겠죠. If we have more money, we want more mone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마찬가지 날리고 뭐가 앞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더 more money we have가 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질수록 이란 표현이 어떻게 된다? The more money we have. money 같은 거 생략할 수도 있고요. The more we have 할 수 있습니다. The more we have. The more money we have. 마찬가지 the more money we wan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e more money one gets 했네요. The more money one gets. 마찬가지 더 플러스 비교급이 덩어리를 이루고 앞으로 와 있습니다. The more 앞에 있는 게 아니고 The more money 더 많은 돈 One gets We have의 뜻이죠. 받게 된다면 Th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One wants We wan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주어동사 같은 표현이 여기에 as는 무슨 뜻으로 쓰였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란 뜻이죠. 뭐 가졌을 때도 됩니다. 가지게 되었을 때, 뭐뭐 했을 때가 나왔겠네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을 때, he wants, she wants more money와 같은 뜻이다. 뭐 if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as 대신 if를 써도 if one gets more money, he wants more money 해도 됩니다. 꼭 as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연습을 더 하면 너는 실수를 덜 할 거야 라는 표현을 만약으로 표현하면 만약 누가 뭐 한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연습을 더 한다면 누구는 너는 만들 것이다 이 말이죠. 너는 만들 것이다. 무엇을 만들 것이다? 더 적은 실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만약 네가 연습을 만약 네가 연습한다면 if you practice 어찌 more if you practice more 그렇죠. You will make 그렇죠. Less mistakes 할 수 있으니까 mistakes 해야겠죠. If you practice more, you will make less mistakes. 그럼 얘를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바꾸면 그렇죠. The more you practice, 그렇죠. The less mistakes까지 가야죠. The less mistakes you will make. 이렇게 하겠죠. The more you practice, the fewer errors 했네요. The fewer errors you make. The more you practice, the fewer errors you make. 에러는 잘 안 쓰는데 make mistakes 쓰는데 여기 에러를 썼네요. The more you practice, the fewer errors you make. 그래서 이제 여기 교재에는 as로 또 시작하는 같은 뜻이다 이렇게 써놨겠죠. As you practice more, you make fewer errors. 이렇게 써놨죠. If로 했네요. If you practice more, you will make fewer errors. 하고 같은 뜻이다. 여기에 if도 마찬가지 if만 가능한 게 아니고 when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s도 가능하다. When you practice more, you will make fewer errors. As you practice more, if you practice more, you will make fewer errors.
그리고 얘는 가정법 과거가 아니고 뭐다? 얘는 뭐다? 조건문이다. 그러니까 뭘 보고 조건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if 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would의 원형인 will이 와있죠. 그래서 뭐 조건문이란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가 아닙니다. 예, okay, 그래서 well, you need some money, right? 너 돈 좀 필요하잖아. How much do you need? You know, the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더 좋죠. 이러고 있죠. The more, the better가 the plus the 역으로 표현한 거다. 오케이, okay,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본문의 제목도 중요하죠. 본문의 제목은 뭡니까? 그렇죠. Science in the amusement park, 그죠. 그니까, 놀이공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이언스의 과학에 대해서. 사실 중2 때 배웠던 내용이 주로 나오죠. 중2 때 과학 시간에 뭐 배웠더라? 위치 에너지. 그렇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T 뭐. 그런 거 이제 몰라도 된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다시는 할 일이 없겠죠, 그쵸? 고등학교 가서 또 나옵니다. Science in the amusement park. 위치 에너지 곱하는 공식은 위치 에너지가 무엇에 비례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죠? 거리에 비례하죠. 뭐에 질량에 비례하죠? 질량에 비례하고 또 높이에 비례하죠. 그쵸? 그래서 질량 곱하기, 높이 곱하기, 예, 근데 질량 단위가 보통 뭐예요? 킬로그램 중이죠. 그렇죠. 근데 킬로그램 중을 뭐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뉴튼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가 있죠. 그 상수가 뭐예요? 9.8이었죠. 그래서 9.8 곱하기 mh라는 공식이 있었죠. 나 기억이 나시려는 거 했네. 됐습니까? 예,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요? e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었죠. 2분의 1 mv의 제곱이었죠. 됐습니까? 고등학교 가서 또 쓰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 그런 거 하기 싫으면 문과 가시고요. 문과를 가더라도 근데 기본적인 건 알아두셔야 되고. 자, Science in the Amusement Park입니다. 그래서 뭐라 뭐라 그러네요. 그래서 내용 파악부터 해보면 뭐 여러분은 어디에 놀이공원에 있는 신나는 놀이기구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뭐 이러네요. 여러분은 그걸 타고 무서운 상태가 되고 또 비명을 지릅니다. 무서워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왜 타는 거냐면 돈까지 내고 얼마에도. 하지만 그 놀이기구를 타는데 여러분들은 돈을 지불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그 놀이기구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없죠. 근데 궁금해하랍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그 놀이기구 뒤에 있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두 가지에는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본문 대충 조금씩 나갔는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하고 자이로드롭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학 놀이기구 뒤에 있는 과학 적인 원리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Dreaming rides at an amusement park. 그렇죠. Don't you? 안 되겠죠. You love dreaming rides at an amusement park, don't you? 오케이, 그러면서 you are scared and scream, but because you enjoy them. So you pay for it, or you pay for the rides because you enjoy them.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 경험 묻고 있네요. 그래서 뭐예요? Have you ever wondered? 하면 되겠죠. Have you ever wondered? 한 번이라도 궁금해 해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wondered? 무엇을? How the rides work. Have you ever wondered how the ride work? Hey, 계속해서 Do you know there is a science behind them? There is science behind them. 그래서 two examples will show this. 여기입니다. Okay, 내용 파악
나, 너 봐도, 고리어 인 마인드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앨런 로지마르파, 어떤 쥬, 안 그러냐? You are scared and scream. 그래서, you are scared and scream. 뒤에 while로 시작하는 무슨 말을 붙여넣을 수 있겠죠, 그쵸? while로 시작하는 말을 붙여넣을 수 있겠죠? 그럼 뭐, during을 붙일 수도 있겠네요. during이나 while. 뒤에 뭘 붙일 수 있겠네요. You are scared and scream, but you pay for the rides. 그렇죠? Because you enjoy them. Have you ever wondered how the rides work? Do you know? 알고 있냐? There is science behind them. To example, we'll show this. 뭐 특별히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바로 문법적인 것들. 첫 문장, You love thrilling rides at an amusement park, don't you? 에서는 뭘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까? Don't you?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You are scared and scream. And you scream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얘라든지 얘에 대한 얘기 좀 하면 되겠네. But you pay for the ride because you enjoy them. 수고죠. 수고하라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because you enjoy them. Because에 대한 얘기하고 them에 대한 얘기 좀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Have you ever wondered how the rides work? 에서는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할 말이 있죠. 그렇죠? How the rides work? 에 대해서 뭐 How에 대한 얘기라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Wonder라는 어휘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re is science behind them? 에서는 뭐 이런 거 뭐 볼 건 없죠.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한 얘기 있습니까? 그 다음에 Two examples will show this. 에서는 this에 대한 얘기 한번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You love thrilling rides at an amusement park, don't you? 에서는 thrilling 뭐 thrill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thrill이 뜻이 뭡니까? 드릴의 뜻이 뭡니까? 흥미롭다. 흥미롭다? 왜요? 그렇죠. 흥미를, 스릴을 느끼게 하다죠. 스릴의 뜻이 승미, 스릴을 느끼게 하다니까 thrilling. thrilling은 그러면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당연히 현재 분사로서 rise를 뭐 해주고 있습니까? 꾸며주고 있죠. 스릴을 느끼게 하는이죠. 스릴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릴을 느끼게 하는 rise. 반면에 밑에 scared는 반대죠. scare의 뜻이 뭡니까? scare. 그렇죠. 무섭게 하다죠. 겁먹게 하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겁먹게 합니까? 겁을 당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수동태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 ed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다. you are scaring이 아니죠. you are scared죠. You love thrilled. thrilled가 아니고 thrilling이고 그 다음에 you are scaring이 아니고 you are scared다. 이 둘을 비교해주기 딱 좋은 위치에 있죠. 어? thrilling, 스릴을 느끼게 만드는 scared, 겁을 먹은 입장 바뀐 어떤 시 수동태네. be plus pp네. 그 다음에 don't you, 왜 aren't you가 아니고 왜 don't you죠? 그렇죠. 여기 일반 동사 사용됐죠. 일반 동사 사용됐을 때 부가의 문문은 don't you 뒤에 생겼던 말이 뭐니까 don't you. 그렇죠. don't you love them이죠. 그렇죠. don't you love them. aren't you love them이 아니죠. don't you love them. 그 다음에 뭐 이거 한 글자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참 많이 해서 알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right 이런 거로 바꿔 쓸 수 있죠. don't you love them. 그것도 안 좋아하니. 그 다음에 부가의 문문을 쓴 상황은 어떨 때 쓴다? 그렇죠. 뭔가 확인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받고 싶을 때라든지 뭐 설득할 때 뭐 이런 데도 쓰이기도 하고요. Okay. You are scared and you scream. Okay. 여기에는 you는 당연히 뭐 할 수 있겠다? 생략할 수 있겠죠. You are scared and scream. 여러분들은 겁을 먹고 비명을 지릅니다. Scared는 scaring이 아니란 거 아까 얘기했고요. Okay. pay for. pay for는 뭐 외워야 될 수고죠. pay가 자동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pay가 자동사기 때문에 go처럼 go school입니까? go to school입니까? 뭐 당연히 go to school이듯이 pay the rides가 아니고 pay for the rides 해야 된다.
얘가 타동사가 아니고 뭐다?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진다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해서 pay for라는 수거가 있다. 뭐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다. pay for. 그 다음, because you enjoy them 할 때 them은 당연히 뭐 대신 왔다? 그래서 the ride 대신 왔죠. you enjoy the ride. 놀이기구들을 즐긴다. 뭐 여기다가 뭐 동사를 하나 집어넣으라면 you enjoy riding the ride겠죠. enjoy riding the ride. 놀이기구 타는 걸 즐겨. 그럼 because 뜻이 뭐니까? 그렇죠. 누가 주어 because of하고 because의 차이점은 알죠.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because of 월자리는 아니고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죠. as나 since 같은 것들이 있다. as you enjoy them, since you enjoy them. 그래서 because, and, since 전부 다 이유,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 있는 덩어리의 접속사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have you ever wondered? 에서 wonder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궁금해하다. 또 놀라운 것, 이런 뜻도 있죠. 놀라운 것. 그쵸? wonderful 한 뭐예요? wonderful. 놀라운이 되는 건 놀라운 형용사 wonder. Seven wonders가 뭐예요? Seven wonders in the world. Seven wonders in the world. 세계 7대 불가사의를 seven wonders in the world라고 그러죠. 놀라운 것.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wonder에 대해서는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냐? 가자. 원더라는 이 그래서 일단 원더의 명사형은 원더러, 원더먼트 이런 것도 있고요. 원더러는 뭐 놀라게 하는 사람, 원더먼트 놀라운 것. 그다음에 형용사형 원더리스, 원더리스가 뭐였어요? 원더리스. 원더리스가 뭐였어요? 원더리스. 그렇죠. 놀랍지 않은 이겠죠. 원더풀 놀라운이고요. 그 다음에 3단 명시는 당연히 규칙 변화 wonder, wondered, wondered 하고 ing, wondering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뭐 이런 것들이 쉽고요. 오케이. 그래서 궁금해하다, 뭐뭐가 아닐까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 한번 비슷한 거고, 크게 놀라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의, 감탄, 놀라운 거, 불가사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물체, 놀라운 물건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궁금해하다라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wonder 말고 뭐 배운 거 있는데 동의어. be 놀라는 거야? 너는 놀라본 적 있습니까? 너 궁금해본 적 있습니까? 궁금해본 적 있습니까? surprise는 알겠죠? be supposed to do? 그렇죠. be curious about 하고 같죠, 이거, wonder는. be curious about. have you ever been curious about? 오케이? wonder는 be curious about 하고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뭐에 대해서 궁금해 하다 라는 뜻이다. 놀라운 것이 아니고 영영풀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문법적으로 그대로 집어넣으려면 have you ever been curious about 이겠죠. have you ever been curious about how the ride works? have you ever been curious about how the ride works? have you ever wondered how the ride works? have you ever been curious about how the ride works? 그 다음에 how the ride work 부분에서는 how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how 몇 가지 how를 배웠습니까? 세 가지 다 배웠어요? 난 두 가지만 가르쳤을 것 같은데 합격드릴 거야. 제일 먼저 배운 how는 어떻게, 뭐 어떤, 어떻게도 되고 뭐 어떤도 됩니다. 의문 부사 또는 의문 형용사죠. 또 뭐 배웠습니까? 뭐뭐하는 방법, 뭐뭐하는 방법이란 뜻일 때는 얘는 어떻게 어떤은 의문사죠. 의문사. 뭐뭐하는 방법일 때는 뭐라면서 배웠습니까? 뭐뭐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의문사가 아니고 뭐라면서 배웠어요?
관계부사라고 외웠죠. 그럼 여기에 how는 의문사입니까? 관계부사입니까? 의문사란 말이죠. 이 how가 의문사란 얘기는 how the rise work 이 전체를 보고 뭐라 그런다? how the rise work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how가 의문사란 얘기는 how they work가 뭐다? how they work가 뭐다? 관점 의문문이란 얘기를 뭐. 여러분들은 그 탈 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궁금해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럼 이걸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뭐 더하기? 이걸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뭐 더하기? Have you ever wondered? 더하기? How do the rise work? How do they work? 하고 How do they work? 원래는 여기 the rise를 they로 처리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How do they work? How do they work? 이거 어떻게 작동해? 근데 이게 Have you ever wondered? 라고 합쳐지려니까 직접 의문문을 뭐로 바뀔 수밖에 없고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동사 주어 조동사 주어죠 지금 조동사 주어 되어 있던 게 조동사가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이쪽으로 쏙 들어가니까 사라지겠죠 How they work 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How the rise work가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간접 의문문이라는 얘기는 how가 의문사란 얘기 그 다음에 work의 다양한 의미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work 여기서는 work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작동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외에 무슨 뜻도 있습니까? 일하다 또 일 직장 일터 이런 뜻들도 있죠 통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요새 학교에서 뭐 점심시간 때 그 쥐약 나오나요 요즘? 쥐약 먹은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그 다음 Do you know there is science behind them? 에서는 일단 Do you know 뒤에 뭐가 있었어요 원래 대시죠 뭐한 대신지는 다 알겠죠 겁 맞는 대시죠 과학이 그 뒤 그것들 뒤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대시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대문 당연히 뭐 대시 왔다 The rise 대시죠 Behind the rise 그러니까 놀이기구 뒤에 과학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two examples will show this 에서 this에 대한 얘기 this에 대한 얘기 그쵸 this는 뭐든지 왔다 there is a science behind them 됐습니다 놀이기구 위에 과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증명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그만 좀 줘라. 시험 얼마 남았다고 졸고 있습니까? 긴장감이. 연달아서 계속 시험 치니까. 그쵸? 막 떨어지죠. 자, 첫 번째. First example. 뭐야, first example? Rollercoaster. 별명이 뭐래요? The Scream Machine이래요. Rollercoaster의 별명은 The Scream Machine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연결하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오케이, 내용 봐. 누가? 자동차가 어떻게 빠른 속도로 뭐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는 이유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뭘 하고 있다?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롤러코스터는 어떻게? 그래서 자동차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다. 자, 이 문장 이런 거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뭐죠? 원급 비교죠. 원급 비교. 그래서 원급 비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렇죠. as 원급 as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는 이동할 수 있다. 누구만큼 빠르게? 자동차만큼 빠르게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롤러코스터는 뭐가 없다? 엔진이 없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롤러코스터는 어떻게 선로를 따라 무엇을 따라가 뭐죠? Along the track이겠죠. Along the track 움직이는 것일까? 됐습니까? 이런 의문문을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의문문을 보고 정신 좀 차려. 그렇다면 롤러코스터는 어떻게 선로를 따라 움직이는 걸까? 이런 의문문을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 그래요? 직접 의문문이라 하죠. 직접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접 의문문은 어순이 잠깐만 안 바뀌나?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뭐 이렇게 잘라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on a robot can travel at a high speed strong engine. 너무 쉬운 거 하고 있으니까 자꾸 졸리죠. An automobile can travel at a high speed because it has a strong engine. 뭐 당연한 얘기 했습니다. 유치원생도 아는 얘기. 근데 지금 이러한 설명 기법을 보고 comparison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comparison. 그렇죠? comparison이 뭐예요? comparison. 이러한 글 서술 방식을 보고 comparison이라고 하죠. 뭐랑 뭐를 comparison 하고 있습니까? 오토모빌과 롤러코스터를 comparison 하고 있죠. 그럼 comparison이 뭐예요? comparison이 뭐예요? 비교죠, 비교. 그니까, 비교의 기법. 뭐랑 compare 하고 있어. 뭐랑 compare가 무슨 뜻이야, compare. prepare는 준비하다 되겠고요. compare, 뭐겠어요? comparison이 비교면 compare가 뭐겠냐? 비교하다겠죠? 됐습니까? 시작 부분에 오토모빌과 롤러코스터를 comparison을 통해서 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롤러코스터는 이동할 수 있다. A rollercoaster can travel. 자동차만큼 빠르게. As fast as an automobile. 그러니까 A rollercoaster can travel as fast as an automobile. 오케이. 그 다음에 however가 나오죠? 그래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however 누가 뭐 한다? It doesn't have an engin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How does a rollercoaster travel? 뭐를 따라서? Along the track then.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바로 뭐다? 누구는 뭐가 있고 누구는 뭐가 없는데 오토모빌은 has an engine이고 롤러코스터는 doesn't have an engine인데 근데 둘 다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일까? 이 뒤에 이어진 내용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롤러코스터의 원리는 뭐예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롤러코스터 타면 제일 먼저 위로 뭐 열심히 올라가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내용파 뭐 an automobile can travel at a high speed because it has a strong engine. 당연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 rollercoaster can travel as fast as an automobile. comparison 하고 있죠. however 이거 이런 거 뭐 비워놓고 이게 어디 들어가겠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However, it doesn't have an engine. How does a rollercoaster roll along the track then? Then의 뜻은 뭘까요? 이런 것들. Then의 뜻이 뭐예요? 우리 말로. 그 해석 말고 품고 있는 뜻. 그렇다면 어떻다면? 이어서 설명하는 거다. 엔진이 없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뜻이죠. 대네드 그러니까 엔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트랙을 따라서 이동하는 걸까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세히 살펴볼 부분 롤러코스터하고 스크린 머신 연결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an automobile can travel at a high speed. 정치사 at 다 알아둬야 되겠죠? 이런 표현 통째로 at a high speed, at a low speed. 그 다음에 because it has a strong engine. 여기 it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여기 it에 대한 얘기와 여기 it에 대한 얘기를 서로 비교해 줘야 되겠죠. Because it has a strong engine.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각토막, 각토막에서 뭐 error high speed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볼래? 라는지 아니면 because it has a strong engine 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볼래?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a roller coaster can travel as fast as an automobile. 그러니까 여기에 as 하고 여기에 as 하고 뭐가 다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비교를 뭔 비교라고 하는지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비교를 원 비교로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형태, 이 녀석의 형태가 어때야만 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 however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세대한 얘기 it doesn't have an engine. How does a roller coaster travel? 뭐 along the track은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then을 다른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됐습니까? 오케이, 돌아가서 롤러코스터는 스프링 머신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가 뭐다? Error, high speed. 전사 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because it has a strong engine 할 때 it은 당연히 뭐 드시웠다? 그래서 the automobile has a strong engine 되지 맞다는 거. 얘는 오토모빌이라는 거, 자동차죠. The automobile has a strong engine. 그래서 because it has a strong engin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y can an automobile travel at a high speed? 이겠죠. 왜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는 because it has a strong engine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automobile 같은 말은 뭐예요? Car도 뭐 있습니까? 그런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a roller coaster can travel as fast as an automobile. 여기에 이걸 보고 as 무슨급 as 원급 as 원급 비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as하고 두 번째 as는 같은 as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준 적 있냐? as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여기에 있는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s냐면 얘는 s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a roller coaster can travel so fast. 하지만 이 as는 so로 바꿔 쓸 수가 없죠. 여기 as an automobile이 뭔 뜻이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as 원급 as라고 하기도 하고요. so 원급 as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so fast as an automobile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fast나 fastest 있다고 오면 안 되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however의 위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주의하십시오. however 이거 어디 들어가면 될까요? 됐습니까? Okay, however는 당연히 it doesn't have an engine과 it can travel as fast as an automobile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롤러코스터는 자동차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그것은 엔진이 없다. 사이에 들어갈 만한 그러나 롤러코스터는 엔진이 없어요. however의 위치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꼭 익혀두세요. 국어 문제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 그 다음 it은 당연히 모두 아까 더 롤러코스터 대신 왔죠. 롤러코스터는 해봐도 엔진. 그러나 롤러코스터는 엔진이 없어요. 둘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How does it travel? How does a rollercoaster travel along the track then? 텐의 뜻은 그렇다면 롤러코스터가 트랙을 따라서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다면을 좀 더 우리말로 풀면 비록 그것이 어떻지만 그것이 그렇죠. 엔진이 없지만이죠. 됐습니까? 그것이 엔진을 안 갖고 있지만이죠. 그러면 that을 풀면 이제 영어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So although it 그렇죠. doesn't have an engine이죠. 그러니까 how does a roller coaster travel along the track although it doesn't have an engine? 어떻게 롤러코스터가 트랙을 따라 움직일 수 있을까? 비록 그것이 엔진을 안 가지고 있지만, 됐습니까? Hey, though it doesn't have an engine,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엔진이 없지만, 여기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물었으니까 묻고 있는 거 책이니까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하는 거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일단 그 놀이기구가 작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라이드는 어디로
선로 꼭대기로 뭐 한다? 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끌어당기다가 뭐죠? 끌어당기다. 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들어오도 되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다음 누가 그것을 뭐에 따른 그렇죠 하강에 따른 뭐만가 사용하여 에너지만을 사용하여 하강에 따른 에너지만을 사용하여 뭐하게 된다? 달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누구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기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미겠죠. 어떤 물체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는 무엇을 포텐셜 에너지를 뭐하게 된다? 갖게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체가 더 높이 오를수록 더 많은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이거 여기서 많이 본 문장이죠. 그렇습니까? 네. 뭐뭐 하는 동안이죠. 뭐뭐 하는 동안. 하강을 하면 하는 동안 하면서 위치 에너지는 A가 B로 바뀐다라는 표현하고 있죠. 누가? 위치 에너지가 무엇으로? 위치 에너지로 뭐하게 된다?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누구는 움직이는 물체는 무엇을 운동 에너지를 뭐한다? 갔는데 뭐할수록 누가 물체가 어떻게 더 빨리 뭐할수록 움직일수록 또 나왔죠 그거 무엇을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그 물체가 뭐한다? 갖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작동 원리는 바로 뭐다? 뭐가 뭐로 바뀌게 된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빨라지려면 어떻게 된다? 더 높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2 때 배웠던 거. 네, 그래서 또 그 탑승이 시작되었을 때라는 얘기죠. 탑승이 시작되었을 때 at the beginning of the ride. at the beginning of the roller coaster ride. 됐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the car is pulled죠. the car is pulled. 그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어디로 top of the track. the car is pulled to top of the track. 그러니까 단계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다음에라는 얘기 나오겠죠. 그런 다음엔 after that just runs on energy that comes from falling. 그러니까 after that, it just runs on energy that comes from falling. the car just runs on energy that comes from falling. 그러니까 그다음 누구는 an object in a high place는 뭐 한다? has 한다. 무엇을? potential 에너지를. 그니까, 그 다음에 뭐 더, 그렇죠. 더 higher. 주어 동사죠? the higher. 누가 뭐 한다? an object goes. 무엇을? the more potential 에너지를. 자, 더부터 시작해서 에너지까지 한 덩어리라는 거. the more potential 에너지. 그 다음 주어 동사 나오죠. 누가 뭐 한다? it. has. The higher an object goes, the more potential energy the object has. 됐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내내 through falling. 됐습니까? 시험 문제 나올만 하죠 이거. 됐습니까?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이런 것들. 떨어지는 내내 through falling. 그 다음 A가 B로 바뀐다는 뭡니까? turn into죠. turn into 쓰는 거죠. 그래서 누가 potential 에너지가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그렇죠. fact 전다니까 turns into through falling potential energy turns into kinetic energy.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한다? a moving object가 has 한다. 무엇을? kinetic energy를. 됐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마찰이 전혀 없다면 무한히 계속 롤러코스터는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더 그래서 더 faster an object moves죠. the faster an object moves 무엇을 the more kinetic energy it has. 그 원리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어려운 문 없고 at the beginning of the line 시작 부분에 어디로 간다? top of the track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it just runs on energy that comes from falling. It just runs on energy that comes from engine이 아니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엔진이니 falling이니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energy that comes from 엔진이 아니고 energy that comes from falling 됐습니까? An object in a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죠. An object in a high place has 높은 장소에 있는 object은 has 아니다 potential energy. The higher an object goes, the more potential energy it has. Through falling 떨어지는 내내 그 energy turns into kinetic energy. 그 kinetic energy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뭐 올라가는 곳에는 뭐가 뭐로 올라가는 장소 올라가는 곳에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바뀌어 영어로 키네틱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고 내려가는 동안은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렇죠? 속도가 좀 무신당하겠죠. A moving object has kinetic energy. The faster an object moves, the more kinetic energy it has. 그러니까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많은 또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걸 공식으로 표현한 게 뭐야? 빠르다는 것은 무슨 단위야? 빠르다는 것은 무슨 과학 시간에 무슨 단위로 표현해? 빠르다는 단위가 빠르다는 단위는 뭐에 뭐로 표현해 그래? 초로 표현합니까? 미터 퍼 세크죠.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가 뭐의 단위인데? 속도의 단위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운동 에너지 가진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야?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됐습니까? 속도가 두 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네 배가 되는 거죠. 어? 속도가 세 배가 되면 아홉 배가 되는 거죠. 제곱이라니까? 어? 3의 제곱이 여섯 배는 아니겠죠. 정신이 없습니까? 됐습니까? 뭐 내용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at the beginning of the ride 뭐 이런 표현 자체 뭐가 시작될 때 at the beginning of 됐습니까? the car is pulled 뭐, is pulled에 대한 얘기 뭐 잘 알죠. 그 다음에 to the 어디 어디의 꼭대기로 뭐 이런 표현들 at the top, at the beginning of, to the top of 이런 표현들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at the beginning of the ride to the top of the track 됐습니까? after that 뭐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It just runs on energy. 됐습니까? 이 표현. 됐습니까?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작동하다 할 때, run on, walk on, walk on energy, run on energy. 됐습니까? 전치사, 뭐 때문에 꼭 익혀야 되겠다? 뭔 때문에. 됐습니까? 어떤 에너지로 작동하게 된다 할 때, 뭐, walk on, run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comes에 왜 come이 아니고 comes냐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from falling, comes from falling, falling ing 때문에 한번 얘기 좀 하고요. An object in a high place, an object하고 in 사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have가 아닌 has인 이유. 그 다음에 potential energy, the higher an object goes, the more potential energy it has.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표현 방법 됐습니다. 다른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hrough falling, through falling의 뜻이 뭐예요? through falling의 뜻이 떨어지는 내내 됐습니다. 그러면 through the movie 한번 보겠어요? through the movie 영화를 통해 영화를 보는 내내겠죠. 됐습니다. through가 뭐뭐 어떤 것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시간적 표현이 될 수 있다고요. 됐습니다. through falling 떨어지는 내내 through the movie 영화 보는 내내 through에 대한 얘기 potential energy turns into kinetic energy a moving object has moving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falling이나 뭐 여기 falling moving 뭐 이런 것들 뭐 한꺼번에 우리가 쭉 볼 수 있는 거죠. beginning도 그렇고 뭐 beginning falling through falling moving object 이런 것들 The faster an object moves, the more kinetic energy it has. 에 대해서는 뭐 같은 표현에 대한 얘기 있습니까? 뭐 다른 표현 방법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어휘 파트에서는 풀의 반대말이라든지 뭐 탐의 반대말 좀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도 대명사 지칭 그 다음에 포텐셜이 뭔 뜻이야? 포텐셜 다음은 뭐야? 그렇죠, 잠재적인 이죠. 키네틱은 운동무의죠. 그다음에 turns into moving. 오케이, 이런 얘기를. 오케이, 그래서 뭐뭐가 시작될 때란 표현할 때 뭐 쓴다? At the beginning of 그 영화가 시작될 때 At the beginning of the movie. 그러니까 뭐 in the beginning 할 수도 있습니다. At the beginning 또는 in the beginning 뭐뭐가 시작될 때 in the beginning of the ride at the beginning of the ride. 그 다음에 the car is pulled. 이 풀은 풀에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이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 가지고 끌려간다죠. 그러니까 풀의 반대말은 그렇죠, 푸시죠, 밀다 뭐 이런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의 꼭대기는 the top of인데 어디로 하려니까 to the top of the 그러니까 트럭의 꼭대기로 to the top of the track. 탑의 반대말 그렇죠, 바텀이죠. 그렇습니까? 그 뭐 bottom of the track 하면 안되겠습니다.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려면 바텀이 아니고 탑이죠. 탑은 어떤 포인트야? The highest point야? The lowest point야? Highest point고 그럼 bottom은 뭐다? The lowest point죠. 그러니까 After that, this is 대한 얘기 this은 이거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After the car is pulled to the top of the track이죠. After the car is pulled to the top of the track. 차량이 롤러코스터겠죠. 롤러코스터가 꼭대기로 옮겨진 다음에 이 순간에 뭐지 왔다? The car just runs on energy that comes from falling. 됐습니다. 오케이. on에 대해서 여기서 전치사 문제 될 거 많습니다. on도 그렇고 through도 그렇고요. 에너지를 사용하여 on energy 떨어지는 내내 through falling on energy through falling. 오케이, 그 다음에 this에 대한 얘기. 명인아, this 생략할 수 있었어? 어디 하는지 모르고 있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자꾸 묻는다고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냥 할 수 없다. 왜? 대신 하는 일은 뭔데? 모르겠다. 그래서 대신 하는 일은 뭡니까? 대신 하는 일은 뭡니까? 아, 그렇습니까? 관계대명사다, 관계대명사. 뭐 저것이야, 저것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 추락으로부터 오다가 아니고, 대 때문에 오는 어떤 시 됐잖아, 어떤 시. 관계대명사 되시죠, 이거. 관계대명사 됐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됐의 차이점은 뭐예요? 문장이 완벽한 건 누구야? 겉 만드는 데서는 완벽하다 했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기 때문에 뒷부분이 완벽하다. 관계대명사 데서는 뒤에 있어야 할 뭐가 하나 사라졌다? 명사가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뭐가 명사가 하는 역할은 세 가지죠. 뭐 크게 보면 네 개를 저도 디테일하게 보면 4개.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주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주격 관계대명사라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늘 조심해야 되죠. 동사의 형태는 두 가지 눈치를 봐야죠. 첫 번째 눈치 봐야 될 건 뭐? 선행사의 수조. 여기서 선행사가 뭐야? 에너지죠. 에너지 당연히 단수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이 뭘 전달하고 있어? 팩트를 전달하니까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랑 어울리는 컴의 형태는 당연히 컴즈다.
됐습니다. come, 뭐, came, 이딴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 that comes를 하나로 표현, 한 단어로 표현해야 되죠? that comes를 한 단어로 뭐? 여기에 필요한 뜻은 뭐야? falling으로부터 오는 이런 뜻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that comes를 뭐로 바꿔서 넣는다? coming으로 바꿔서도 되고 이 coming으로 보고 뭐라 그래? 현재 분사를 현재 분사 됐습니까? that comes를 뭐로 바꿔서 넣는다? coming, energy coming from falling 해야 된다 말이죠.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 coming from falling 됐습니까? energy that comes from falling 또는 energy coming from falling 추락으로부터 오는 여기 얘를 that comes를 coming으로 바꿨을 때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from falling 뒤에 있는 falling falling은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당연히 동명사죠 from의 목적으로서 추락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지단데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이런 표현이 되겠죠 The car just runs on energy coming from falling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건 위치라는 거 정도는 아시겠죠. 후는 안 된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에너지가 선행사니까. 그 다음에 an object in a high place has potential energy 에서 an object하고 in 사이에는 뭐? 그쵸. which is 또는 that is가 선행사죠. object는 object인데 어떤 있는 물체죠 어디에 있는 be in a high place 하면 be in a high place 하면 높은 장소에 있다죠 근데 얘를 어떤으로 바꾸려면 be in a high place를 높은 장소에 있다는데 다 떼버리고 어떤으로 바꾸고 싶으면 관계대명사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주격이죠. 주격에 신경 써야 될 거는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형태가 선행사가 unobject 단추고 전체는 덤벼라는 팩트니까 is가 어울리는 거고요.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는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높은 장소에 있는 물체는 그래서 뭐 has는 주어가 unobject가 주어니까 it has죠. it have는 아니겠죠.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have 써놓으면 뭐가 틀렸는지 다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he higher an object goes the more potential energy it has 는 같은 표현이 뭐라고 아까 수업했죠 if an object goes higher 쉼표 it has more potential energy 더 빼야 되죠 it has more potential energy 만약 어떤 물체가 더 높게 올라가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through falling through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내내 그렇다면 이 포닝은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떨어지는 중인 내내죠 그쵸 그쵸 뭡니까? through, from 똑같죠 through나 from이랑 똑같죠 뭐 어떤 점이 똑같습니까? 그쵸 둘 다 from과 through의 공통점 둘 다 뭐다? 전치사다 그럼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려면 당연히 뭐? 동명사죠 그니까 어떤 것 내내 어떤 것으로부터 추락으로부터 추락하는 동안 됐습니까? potential energy turns into kinetic energy 그 다음 moving object has kinetic energy moving은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당연히 object를 꾸며줘야 되니까 움직이는 이죠 움직이는 물체 현재 분사다 The faster an object moves, the more kinetic energy it has. 쉽죠. If an object moves faster, it has more kinetic energy. 그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뭐가 나온 적 있냐. 여기에다가, 뭐, 다음, 뭐, 이렇게 여기 뭐, 문장 몇 군데다 밑줄 막 쳐놨습니다. 그래서 번호 1, 2, 3, 4, 5 해놓겠죠. 그러면 1, 2, 3, 4, 5 중에 어색한 문장 골라라. 해서, 당연히 어떤 점만 치겠다? The faster an object moves, the more potential energy it has. 맞냐 틀렸냐?
빠르게 움직이는데 왜 더 많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가? 이게 포텐셜이 오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 장난 많이 쳤었어요. 내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까? 그 다음, 롤러코스터의 어떤, 자, 지금까지는 뭐였냐 하면은, 달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에너지 변환에 의해서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해놨고요. 그 다음 부분은, 롤러코스터는 뭘 한답니다.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급상승도 갖고 있고, 급하도 갖고 있고, 급회전도 갖고 있다, 뭐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여러분들의 몸이, 놀이공구를 타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건 뭐, 누가 뭐뭐 한다 할 수도 있고, 어떤 것 동안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아니네요. 어떤 것 동안 해도 되겠고요. 무엇을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히 차량이 회전 구간을 통과해 지나가, 누가 뭐뭐 할 때네요, 이건. 누가 뭐 통과한단데, 통과해 지나간단데, 지나갈 때 무엇을, 어떤 상태를 느낄 수 있다. 이게 무엇을 느낄 수 있다. 우리말로는 무엇을이지만 형용사에서는 feel 뒤에 무슨 시, 어떤 시를 넣어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은 거꾸로가 뭐였죠? 사이드 하는 게 움직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운동 에너지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비명 길게 하는 놀이기구가 계속해서 움직이, 이거 뻔한 구조 아닙니까? 이거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도 이거 help A to do 하든지 help A do 하든지 help은 준사역동사니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놀이기구가 추락하는 것도 막아준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아주다가 뭐였더라? keep A from doing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step A from doing 이었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겠습니다. 첫 문장, 누가 뭐 한대요? Rollercoaster ride has 무엇을? Sudden rises. Sudden attack은 아니고요. Sudden rises, sudden falls, and sudden loops. Sudden이 다 생략했습니다. Rollercoaster ride has sudden rises, sudden falls, and sudden loops. 오케이. 이 문장을 좀 이따가 suddenly를 가지고 같은 표현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sudden 말고 suddenly를 넣어서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뭐, 그 다음. 그래서 누가 뭐 한다? Your body가 뭐 한다? feels 한다. 무엇을 feels 한대요? foresees. motor ride. 그렇죠. 많이 했던 그거죠. 아우, 지겨워. during the ride. Your body feels. foresees. during the ride.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can get scared especially when a car goes through a loop. 루프가 또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계속해서 you travel upside down. 그렇죠, you travel upside down 이지만 but don't worry. 누가 뭐 해준다? 에스가 헤어스 해준다. 누구를? Scream Machine. 뭐? 그렇죠. Keep moving. Keep energy help. The strong machine keep moving. 계속해서 This also keeps it from falling. This also keeps it from falling.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는 뭐 전체 내용이 뭐예요? 롤러코스터에 뭐에 대한 얘기 합니까? 어떤 작동 원리입니까? 작동 원리는 앞에 나왔고요. 특징이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까? 이런 특징이 뭐다 이런 걸 느끼게 된다. 그렇습니까? 이런 걸 느끼니까 당연히 어떤 상태가 된다? 무슨 스케어가 된 상태가 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언제 여기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돼지 꼬리처럼. 그 다음에 루프를 통과하게 되면 루프의 제일 꼭대기 부분에서는 당연히 내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 그 바닥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루프를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업사이드 다운 트래블을 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그렇습니까? 루프의 제일 꼭대기 했던 타워부터 루프에서 이렇게 열면 됩니다. 하지만 뭐 그 상태로 뚝 떨어질까봐 무섭단 말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Kinetic energy가 뭐였나? Helps the spin machine keep moving. 계속.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딱 멈춰버린 게 아니죠. 계속 돌잖아요. This also keeps it from falling.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고, 그러니까 여기 Kinetic energy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나와있죠. Kinetic energy가 하는 얘기보다. 그쵸? 그쵸? 롤러코스터가 계속 움직이게 하고, 또, 추락도 방지해주는 걸 누가 한다?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그런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문장, 첫 문장을 suddenly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suddenly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sudden을 써야 되는 이유. 여기에 suddenly가 오면 안 되는 이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는 Your body feels strong forces during the ride. 뭐 이건 뭐 직역죠. 그렇죠? 이 표현을 why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거. 간단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ce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force. 여기서 force는 무슨 품사로 쓰였습니까? 명사로 쓰였죠. 됐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품사로 다른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뭐 get 뒤에 어떤 시는 잘 알죠. Especially when the car goes through a roof. Through도 또 떴습니다. 아까 through falling이 뭐였어? Through falling. 그렇죠. 떨어지는 내내. 여기 through a roof는 회전 공간을 통과하여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through가 뭐뭐 내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를 통과하여라는 뜻도 있다. 그 다음에 you travel upside down. But don't worry. Kinetic energy helps screen machine. 뭐 요런 것들 그쵸? 이 문장은 요런 것들 눈에 띄죠? Kinetic energy가 helps the screen machine keep moving. 또 screen machine 뭐 얘기하면 되겠고 this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this also keeps it에 대한 얘기 from fall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첫 문장 Rollercoaster ride has sunrises, falls and loops 에서 왜 suddenly 쓰여야 되죠? 여기 suddenly 쓰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갑자기 명사가 끊어. 그렇죠. 여기에 명사를 끊어. 그러니까 지금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롤러코스터는 뭐한다? 가진다. 여기에 rise의 뜻은 뭐예요? 올라가다. 그렇죠. 상승이죠. 올라감. 그렇죠. 얘는 하강, 얘는 회전. 됐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녀석들 전부 다 뭐예요? 명사죠, 명사. 그렇죠. 물론 얘가 올라가도 되고, 떨어지자도 되고, 얘 회전을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상승, 하강, 회전, 이런 명사로 쓰여있으니까 명사를 끊어주면 당연히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되는 거 아니죠. 어떤 rise, 어떤 fall, 어떤 loop사입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을 suddenly를 써서 표현하면 누가 뭐 한다? 롤러코스터가 롤러코스터 라이즈가 뭐 한다? 갑자기 rises, falls, and loops suddenly. 이래도 되는 거. 얘도 전부 모르면 되니까 동사도 되니까 has 빼버리고 suddenly 대 끝에 넣어버리고 suddenly suddenly 넣어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갑작스럽게 회전한다. 그렇습니까? 이 문장 suddenly를 써서 된다 했습니다. 대신 suddenly 쓰면 얘는 동사는 얘들이 동사할 거니까 다 has는 없어지고 roller coaster ride, ride falls and loops suddenly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force의 뜻은 힘이죠. 됐습니까? 그 외에 무슨 뜻도 있습니까? 그렇죠. A에게 뭐뭐 하라고 강요하다 라는 구조는 force A to do라 했습니다. force A to do, A에게 뭐뭐 하는 것을 강요하다. 여기서는 힘이고요. 단위는 뭐가 있죠? 대표 단위? 뭐, 킬로미터 중도 있고요. 그램 중도 있고요. 뉴튼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F는 MA라는 거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F는 MA. 여기에 F가 뭐의 약자예요? force의 약자죠. 힘 구하는 공식은 뭐 곱하기보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그렇죠? A가 acceleration의 첫 글자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F는 MA 할 때 F가 force로부터 왔고 힘을 구하는 공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during the ride 어떤 걷동안에도 이걸 while 써서 같은 표현하면 while you ride a ride 하면 되겠죠. while you ride a ride 그러니까 네가 타는 동안 그 다음 get 뒤에 어떤 시 feel 해도 된다. you can feel scared you can get 뒤에 어떤 시 오면 이 동사랑 똑같은 뜻이자 you can be scared 해도 된다 했습니다. get 뒤에 어떤 시 be 동사 똑같이 이 형식 동사로서 보호 형용사 보호를 가지고 있는 You can be scared. Especially when the car goes wrong. 회전 구간을 가게 될 때 특히 그렇게 되는데 회전 구간을 갈 때 특히 겁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거꾸로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오죠. You travel upside down. 너는 거꾸로 가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운동 에너지가 계속 가게 하죠. 그리고 추락도 방지해주죠. 그러니까 그 다음 부분은 뭐 문장의 구조가 있습니다. A가 뭐 한 도와주다가 뭐였어요? Help A 동사 원형 되고 Help A 여기에다 뭐 쓰는다? 아니죠. Keeping이 아니고 Help A 2도 되고 Help A 2도 된다. 그렇습니까? A가 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그렇습니까?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자 학교 선생님들이 뭐 여기다가 헬스 해놓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헬스 해놓고 투킵 해놓고 맞냐 틀렸냐 헬스 해놓고 투킵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그럼 makes 해도 뜻은 똑같죠. 키네틱 에너지 makes the spring machine 그때는 makes일 때는 투킵은 안 되고 킵밖에 안 되죠. 됐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가지고 help a 동사 원형 그것이 keep moving 계속 움직이도록 도와준다라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keep은 누구처럼 뭐 그냥 이죠. keep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여기에 to move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keep doing은 뭐야. 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거 비교 여기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뭐. keep doing은 무슨 뜻이고 그렇죠. 계속 뭐뭐 하다고 keep A from doing은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뜻이라 했습니다. 전혀 다른 뜻. keep doing은 계속 뭐뭐 하는 거고 keep A from doing은 뭐뭐 못하게 막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is에 대한 얘기 this는 뭐 해왔어요? 스크린 머신 also keeps it from falling입니까? 스크린 머신이 키네틱 그렇죠. 뭐 되셔왔어? 키네틱 에너지 되셔왔죠. 키네틱 에너지 also keeps it from falling. 이승 그럼 뭐 되셔왔어요? 그렇죠. 스크린 머신, 더 카, 더 라이드, 롤러코스터 되셔왔죠. 스크린 머신이라고 스크린 머신이 앞에 있으니까 스크린 머신. 그래서 여기 전체 글에서는 롤러코스터를 지칭하는 게 꼭 롤러코스터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더 롤러코스터 대신에 뭐 더 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스크린 머신이라 하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그러니까 더 카 여기서 얘기한 더 카나 그 다음에 스크린 머신 전부 다 롤러코스터를 얘기한다는 거. 키네틱 에너지 also keeps the screen machine from falling.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keep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죠? 그렇죠. stops 써도 되죠. this also stops it from falling, stop it from moving. 그러니까, 이제 뭐 하다 오길래 이렇게 전부 다 뭐 취향 먹었나? 옛날에 막 시험 공부하다 왔습니까? 네. 뭐. 니들 학교 몇 시 마치는데? 어? 4시 마치잖아, 그치? 그동안 뭐 했어? 막, 뭐, 나가서 알바 뛰었어? 뭐, 벽돌 나르다 왔습니까? 공구를 치다 왔어? 어? 콘크리트 치다 왔냐고. 그게 뭐예요? 그게 있어. 대학 가면 많이 하게 될 거야. 많이 안 하더라도 한 번쯤 해봐. 재밌어. 잠깐 쉬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